점을 좀 봤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아기 낳기 전에 한번 친구 따라 간 적이 있었어요.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애가 이 정도인데 점을 안 봤다고요? 제 점은 조금 직설적입니다. 네. 엄마 좋은 소리 들으러 오셨으면 점을 여기서 수습하시고 안 보시면 되고요. 보니까 좋은 소리는 안 나옵니다. 애가 뭐 단병 사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가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주 자체가 우리 같은 사주예요. 무당 사주 팔자란 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입에서는 야가 무당이 돼야 된다는 말은 안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귀신, 이씨 집안으로다, 김씨 집안으로다, 양 집안으로다가 귀신이란 귀신, 극랑 왕생 못한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집안에는, 각 집안에는 내 자리, 내 산소 편안한 자리 있는 조상도 있는 반면에, 제사밥 잘 얻어먹는 조상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조상들을 극랑 왕생 못하고 구중을 떠도는 귀신이라고 해요. 그는 잡귀신들이라고 하거든요. 조상이지만. 그는 귀신이 우리, 얘한테 전부 희관격이 있다. 일반 생활 안 됩니다, 엄마. 아시겠죠? 얘는 어렸을 때부터 영이 밝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하경이라고 하죠. 뭐가 보인다라든지 뭐가 들린다든지. 자, 어렸을 때 그는 표현을 못했지만은요. 어렸을 때부터 얘가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요. 10대 미만.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뭐 청소년기 말고 뭐 예를 들어 6세, 5세, 6세, 뭐 11살, 12살 이럴 때부터 귀신들이 자리를 잡고 놀았어요. 얘를 가지고 얘를 엉망을 만들려고 얘를 뭐 잘못하게 만들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꾸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원망고 한 많은 귀신들이 얘 몸을 빌려서 왔다 갔다 하니까 평범하지는 않다는 거죠. 사주 자체에 나랏밥, 간밥이 있으면 뭐해요? 사주 자체로 얘가 있죠. 멀쩡한 상태면은 얘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공무원이 된다든지 직업군인으로 간다든지 얼마든지 사주 자체는 좋아요, 엄마. 에? 사주 자체는 좋은데 이거는 우리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집안, 이씨 집안, 김씨 집안, 양 집안으로다가 너무 많이 치고 나와요. 너무 많이.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얘 가지고 점을 보러 가면 신내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선생들은 아이고 신이 왔다 뭐가 왔다 신을 받아라 하는 소리 할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 입에서는 얘가 방울부채를 흔드는 무당팔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봐도 할머니가 보는 눈으로 봐도 얘한테서 방울부채 보이지 않습니다. 무당팔자는 아니에요. 하루빨리 자 엄마 같은 사람이 정말 2년 되는 선생의 목을 잡아서 이씨 집안, 김씨 집안, 만조사, 극남왕생 못하 청춘의 객사연가라든지 원망고 한 많은 조상들을 길을 열어서 닦아주고 극남왕생을 시키고 그러면 우리 애는 괜찮다. 엄마 같은 사람이야말로 구슬해야 되는 사람. 언제쯤 얘 가지고 내년에 이민년에는 괜찮아진다. 내후년에는 괜찮아진다. 현재로서는 제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왜? 육신은 멀쩡하고 애가 말하고 걸어댕기곤 하나 내 눈에는 지금 현재 죽은 사람 사주로 보인다 말입니다. 그 말 뜻은 얘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이 멀쩡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손발이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빙의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빙의. 아시겠죠? 귀신들이 묵은 귀신들이 너무나도 이 친구 몸에 많이 있어서 쉽게 나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는 친구를 가지고 엄마가 절을 열심히 다녔으면 절에 다녔으면 이 친구 가지고 스님들이 너가 이름 좀 팔아주라 이름 좀 올려줘라 어? 이제 뭐 얘 한 4살, 5살, 6살 오히려 어렸을 때 발달이 늦든가 언어가 늦든가 뭔가 또래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조금 뒤떨어지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자, 그런 게 분명히 몸으로 지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얘가. 근데 엄마 점집 안 갔다고요? 내가 점집에 가서 돈을 쏟아 부으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럴 때는 병원 가면 다 병원에서는 의사들 가운 입은 사람들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너가 뭐가 있다 뭐 장애 좀 더 지켜보다가 약 주고 뭐 하다가 좀 더 변화가 없으면 그냥 장애 아 멀쩡하나 아 조진 오는 거예요 엄마. 그렇다고 해서 무속인들이 다 낫게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엄마.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얼마든지 얘는 사주팔자에 질병 장애라는 게 없는 애다 말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 지가 말을 엄마 아빠한테 말을 못했을 뿐이지 지한테는 뭐가 자꾸 오고 뭐가 이상하고 분명히 그런 건데 표현을 못해서 엄마 아빠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귀신들이 얘 앞을 막고 입을 막아버리니까 말이 늦는다든지 생각이 다른 또래 애들보다 늦다든지 결국은 애 사주는 좋은데 평범하게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자, 이씨 성을 가졌지만 이 김씨 집안 조상님들 중에요. 예? 네. 단지를 내팽개쳤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자, 조상을 모셔놓고 빌다가 귀찮다기보다는요. 꾸준하게 이걸 내려가면서 빌기가 힘드니까 한번 내모셨다는 말이에요. 내팽개쳤다는 말이에요. 조상의 벌전이 이씨 집안은 신의 벌전 양벌전이 다 들은 게 우리 이 자손한테 왔다. 애가 이 사주면요 일반 평범하면 정말 이 영이 맑아야 되거든요. 눈이 맑아야 된다고. 우리 이 친구가 눈이 흐리멍텅하다는 말이 아니라 눈을 보세요. 맑은 눈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참 조상이면 참 신을 모시든 바로 된 조상이면 눈이 으스러 맑아야 돼요. 있는 사주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군 얘기를 잘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절에 가서 빌어봐라. 뭘 좀 해줘라. 빌어서 엄마 논이 뭐하노. 절 가서 아 빌어주라. 쌀도 갖다 주고 막 한번 해봐라. 하는 데까지 다 해봐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먼저 이거를 걷어내고 나서 엄마가 절에 가서 빌든 뭘 하든 빌어야 됩니다. 이 친구를 어느 집 점집 백집을 가도 있죠. 이 친구를 보고 굿해라 뭐 해라 그거는 잘못된 공수는 아니에요. 네. 꿈이 뭐야? 꿈. 어? 하고 싶은 거 있어? 편하게 말해도 돼. 아직 확실히 정확한 건 없고 그냥. 그 그림 그리는 쪽으로 설계하거나 그냥 그런 쪽으로. 그래. 나중에 그거 하면 돼.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자, 네 사주에 없는 그림이고 이런 글에서 뭐 내가 잘할 수 있다, 네 희망 고문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주가 이렇게 우리가 사주가 높다는 표현을 쓰죠. 사주가 높은 사람들이 가물에 사주를 끼어 있고 이렇게 귀신이든 조상을 잘 탄다 말입니다. 이 친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랏밥을 먹으면서 사주를 죽이고 평탄하게 살아가든 내가 나랏밥을 먹지 않으면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기술 소리나는 직업을 가지든 아니면 화려한 예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아들이 그런 걸 하기에까지는 아직은 이제 몸이 몸과 생각과 아직은 내가 생각한 대로 몸이 실천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뭔가에 그 다음날 뭔가에 가로막혀서 잘 안 되다 보니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우리 이 친구를요 자 그것만 풀어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친구보다 더한 친구도 멀쩡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고 미용 기술을 배우러 다니는 친구도 있고 괜찮은 친구들 많아요. 자, 굿이라는 게 금전적으로 비싸고 있는 걸 떠나서요.
안 되는 굿을 해라 하기 때문에 굿이라는 이미지가 나쁠 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엄마 아빠도 그렇겠죠. 선생님 속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야 굿해가지고 야 멀쩡해지고 괜찮아지 뭐 돈 땡비질 냈으라도 내 굿하죠. 이는 부모 입장에서 그런 마음 가지겠죠. 됩니다 우리 친구. 내가 왜 되냐 하냐면요, 빙의가 아니거든요. 빙의면 여기 못 앉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는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엄마들이 많이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같이 앉아가지고 이상한 행동, 튀어나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 친구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친구는 얼마든지 되는 친구고요. 튀어나거나 행동이 이상하고 이런 것 사람들은 굿해 갖고도 안 돼요. 정말. 정말 굿 한 번에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친구들은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친구.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손이 커가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속이 많이 탄 거는 알겠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속은 많이 상하고 힘든 거는 아시겠는데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까 그 튀어나가는 애들처럼 그래 되면 엄마 아빠는 죽도 밥도 안 돼요.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고 우짜둥둥 가까운 지역이든 인연이 되는 선생님 잘 찾으셔가지고 우리 아, 우리 요 아들을 한번 맡겨보세요. 분명히 저는 괜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힘내요.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저는 조금 희망의 고문을 주니까 조금은 나태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점이라는 거는 점집에 오시는 분들은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오지 나쁜 소리, 누구나 나쁜 소리 갖고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희망의 고문을 주면 사람이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좀 일하면 괜찮아지겠지. 약간의 실마리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직설적입니다. 직설적이고, 나쁜 얘기를 좋게도 얘기 못하고, 좋은 얘기를 나쁘게도 얘기는 못해요. 그냥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만 우리 아들을 내가 이렇게 받아낸 거니까 얼마든지 괜찮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기 저희 딸이 예. 있는데요. 예.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적성에 맞는 건지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해드릴게요. 아버지 뼛줄 분양, 어머니 젖줄 분양으로 한 배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친구랑 그 친구랑 사주는 얼반 비슷합니다. 하지만 천성, 성격, 성향은 틀리겠죠. 사주가 비슷하다는 말은 제가 아까 이 친구한테 뭐라 했습니까? 공무원 생활은 똑바로 할 수 있고 나랏밥은 똑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 딸도 일반 직장 생활, 사기업 아무리 돈 많이 주는데 가더라도요. 예? 좋은 데 취직하더라도 영원한 직장, 한 직장은 없습니다. 직장에 가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잘하면 사람들이 시샘 질투를 부리고, 거기 가족 외에 밖에 조직 생활에서 단체 생활에서 거기 인덕이 부족한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이든 옮기든, 자 지금 직장 다니는 게 힘들어서 옮기잖아요. 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힘들어서는 옮기지만 옮겨서 또 6개월 정도가 되면 또 앞에 직장하고 똑같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는 옮기고 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사하고 치워야 돼요. 직장생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옮기는 데마다 열심히 하면서 또 뭔가 앞에 회사처럼 뭔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얼마든지 다른 데를 미리 구해놓고 또 옮겨주시면 돼요. 영원한 직장을 다닐 수, 한 직장을 다닐 수는 없는 친구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힘내시고요. 열심히 해라. 네. 알았지? 네. 응? 할 수 있다. 막 네가 막 이겨내려고도 해봐라. 하면 할 수 있다. 알았지?